가시고 이제 나왔구나. 그래도 한 뭐 꽤나 몇 시간 얘기했나 보네요. 전 네, 몇 시간. 세네 시간 정도 먹으면서 했는데 세네 시간 그냥 금방 어, 그지? 아니 그 유진 씨는 그 아까도 많이 우시고 유진이 많이 울었어요. 예, 어머니 생각하면 저기 옛날에 이제 바쁘게 이제 닭 손질하던 모습이 떠오른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? 아 저희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그 치킨집을 굉장히 오래하셨어요. 네, 네. 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게를 차리셔서 했는데 그냥 이제 엄마 하면 어렸을 때 늘 엄마 떠오르는 모습이 이렇게 닭을 손질하고 계시는 모습이 바쁜 모습. 예, 네. 네. 이제 아기 어렸을 때는 그게 그냥 아무렇지 않았는데 나중에 커서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 좀 마음이 아프죠. 늘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을 생각하게 되니까. 예. 사실 저희는 되게 어렸을 때 만나서 저희 17살, 18살 이런 때 만났었는데 그때는 저는 사실 전혀 몰랐었거든요. 그리고 진짜 장난꾸러기에 밝고 막 그래서 전혀 몰랐어요. 나도 몰랐어. 예, 그래서 늘 그냥 장난꾸러기에 되게 막 그런 모습만 생각하다가 되게 밝고 근데 이런 걸 저도 최근에 보고는 마음이 그래서 더 아팠던 것 같아요. 몰랐던 모습을 또 알게 되고 그러니까. 예. 그래서 나는 이제 충주 오빠가 나 충주 오빠가 익숙해가지고 진이 오빠가 이제 아이를 낳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또 이제 엄마에 대한 마음이 맞아 또 바뀌죠. 네, 맞아. 그때 또 뭔가 폭풍에 한번 감정의 소용돌이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. 네. 어느새